저 예전에 이런 제안도 받았어요. 북한 군견병. 어울리는데요? 내래니 가만히 안 두겠어. 정하시는데! 왜 나 있노? 안 돼, 안 하네? 개울리에서 만나다가 여기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유튜브도 하셨어요? 옛날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욕했거든요.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얘기할 수는 없고.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네. 여기 이제 개를 한 마리 풀어놨는데. 네. 어차피 이제 사무실에서 키우는 개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 제키. 제키를 왜 부르는가 하면. 네. 얘가 과연 뭐냐 이거지. 아, 저 견종이? 예. 아. 진돗개 아니에요? 진돗개인데. 진도가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딱 몸매, 진도가 이 몸매가 나올 리가 없고, 꼬리가, 저 꼬리가 진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요렇게 봐서는 그냥 표정 발발이하고 섞인 것 같은데. 표정 발발이야. 맨날 진돗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착해요. 어, 착하네. 네. 이게 왜냐면, 토종 발발이들이 착합니다. 여기서 빌어먹고 저기서 빌어먹어야 되니까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발발아. 발발이야. 발발이. 발발아. 성격 좋으면 되죠. 성격만 좋으면 되지. 뭐 견적이 네. 지금 뭐 이 뭐야 이거. 야, 기분 나쁘다 이게. 두 분이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셨잖아요. 이 이름은 누가 정한 겁니까? 걔는 훌륭하다. 네. 처음에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많았어요. 뭐 개가 천선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래 그 시나리오 적어놓은 영화 제목이 있어요. 개는 훌륭하다. 근데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개라고 하는 말이 다 부정적인 말하고 좀 가깝잖아요. 네. 개를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사실 개는 훌륭하다는데 훌륭하지 않는 개들이 나와. 아, 그러니까 그게 형님. 그래서 가끔 지금 개는 훌륭할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다른 방송국에서 네. 섭외가 왔었어요. 예, 강아지 풀을 하자고. 네, 많이 왔었죠. 근데 이제 나도 강아지 풀을 하자고 이제 제의를 했죠. 네. 그쪽에 가시면 한 1, 2년은 하실 거고 저랑 같이 하면 최소 5년은 합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할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 가면 망할 거다. 빨리 망할 거고 나랑 해야 오래 한다. 근데 약간 좀 그 심리적 지배를 좀 받았어. 아니 내가 다른 데 가면 잘 될 것도 막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한 3년 지났어. 그렇죠. 200회입니다. 200회. 이거 나갈 쯤 되면 200회잖아. 200회면은 몇 년인가요? 4년이죠. 4년이지. 내가 볼 때는 한 1000회까지는 가지 않을까. 1000회요? 예. 네. 800회를 더 하시는 걸로. 우리나라에 있는 강아지 다 나와야 끝나. 계속 성깔 있는 애들이 나와요. 형님은? 교정되지 않은 사회를 원하실 수 있어요. 천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선배님 화를 많이 내셨는데 강훈련 선사님한테는 화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형님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형님이 아니, 그런 걸 못 봤어요. 오시기 전에 작가분들하고 PD를 네. 안 보는 데서 잡들이라지. 잡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드백 하는데 보는데 앞에서는 안 하지. 아 그랬구나. 네. 저는 못 봤거든요. 왜냐면 분위기 다운될까 봐. 근데 형님이 뒤에서 잡들이를 한번 해주시면 저는 착한 전문가로서만 역할을 하고요. 네. 가끔씩 이제 우리 개울 중에 그런 애들 나와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댓글로 그렇죠. 형님은 강훈련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 뭐 강훈련사가 욕먹는 거니까 나만 맞고 형님은 낙하로 가고 촬영하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강아지만 맞아요. 모여 사는 빌라에 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 모인 사람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개들 중에 절반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슷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걔가 입질이 심해.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이 개는 안락사 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아 뭔지 알겠다.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사이코. 잠깐만 너무 무서운데?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있으니까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네. 미국에 살았으면 얘는 벌써 진즉 안락사다 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었어요. 나 훈련 또 컨디션 조절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상하게 들리겠지 아주 울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내가 그런 말 하고 나서 좀 입술이라도 좀 깨물고 있을걸.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형님 유튜브였으면 분명히 그거 나갔어.
그래서 형님 유튜브였으면은 아마 어쩌면 형님이 지금 끝나고 PD님한테 전화해. 야, 그거 줘봐라고 할 거야. 야, 그거 찍혔지? 야, 그 캠 찍혔어. 찍혔어. 내가 혼자 나간 적이 있어요. 차에 안 올라타는 개가 있대. 그걸 올라타게 해달라고. 이게 또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책이 안 된대. 아, 그래요? 뭐 그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훈련 들어갑시다. 자, 나가실까요? 나 그냥 나왔어. 네. 앞으로 뛰어나가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또 일로 가고 네. 또 일로 가고 몇 번 했어. 그러니까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네. 내가 나도 놀랬어요. 아니 자식, 어, 가네 이게? 이게 사짠 거예요. 아, 참나. 자기가 해놓고선 그 소비자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좀 보니까 네. 이건 훈련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형외과 실장님 상담 실장 훈련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서 내가 상담해. 상담 실장이시니까요. 하는 얘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개 염장을 질러요. 네. 아, 개 염장을 질러요? 견적을 많이 받으려고. 아니 이게 이 개가 견적 크게 하려고. 어디가 안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염장을 질러. 그럼 개가 이렇게 약을 바짝 올려놓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견적 나왔으니까요. 이 분위기가 되게 웃긴 게 훈련 다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형님이 자 오늘 훈련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봐. 그럼 속으로 되게 웃긴 거야. 내가 훈련했는데 왜 자기가. 그래서 글로 돌아서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 왜냐면 아, 자꾸 뭘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아, 훈련사인 줄 알고 형님한테 훈련 상담하죠. 뭘 자꾸 물어봐. 많은 반려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톨게이트에서도 뭐 상담한 적이 있다. 네? 뒤에 기다리면 안 돼. 뒤에서 화내잖아요. 네, 네. 교통카드를 딱 줬는데 그 아줌마가 그걸 안 줘, 나한테.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안 줘. 진짜 안 줘. 뒤에서 빵거리고 나서야 그걸 주셔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강제 상담한 적도 있는데 제가 형님이 섭외했으니까 얼굴 좀 뭐 좀 하자. 네. 피부 가가지고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분이 이제 얼굴 막 해주시잖아요. 해주는데 한 시간 동안 강아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한 번 가고 못 가겠더라고. 궁금한 게 많거든. 네. 심지어 나한테도 물어보니까. 강원리사가 훈련도 하지만 실제로 개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시겠죠. 당연하죠. 아니 그거를 형님이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저 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워. 많이. 많이 키우죠. 네. 다섯 마리 지금. 다 갔어요 형님. 저 우리 개들도 세 마리 다 가가지고 이제는 다섯 마리밖에 없어요. 제가 요번에 저 첼시가 그 저 갔습니다. 첼시가 그 전부터 나이가 얘가 많이 들어가지고 딱 봐도 앞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들리고 가네마네 하니까 우리 아내는 안락사 시켜주자. 저는 그래도 밥을 주면 먹고 또 이제 앉아있으면 옆에 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안락사 시키냐.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모님이 우리 아내한테 다급히 연락을 준 거예요. 그 최씨가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집으로 갔고 전 그때 다른 일이 멀리 있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네. 못 갔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더니만 내가 그래서 얘 안락사 시켜주자고 그랬잖아 하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가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우리 최씨가 가는데 그 옆에 못 있어준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저 키우고 있는 우리 저 남자의 자기에서 분양받은 게 시추 남순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상하게 아침에 내가 나가는데 이놈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항상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입을 딱 들춰보니까 왔더라고. 날 딱 쳐다보더라고. 야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이었어. 네. 그나마 한번 보고 떠난 게 조금 마음이 조금 괜찮더라고. 아니 강아지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러면 안락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느낌이 좀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둘 중에 한 명이 계속 같이 있지 않을까요? 행사가 3천만 원짜리 행사가 있어. 그래. 예, 무조건 가지. 너 와이프도 뭐 방송국에서 출연이 왔어. 강아지는 오늘 내일 하고 있어. 해당 3천이야. 해당 3천이야. 해당 3천이고 네 와이프는 또 어디 뭐 광고를 찍으러 왔어. 2억짜리. 강아지가 오늘 내일에. 어떡할까? 광고 취소합니까? 2억짜리. 광고 취소할까요? 취소 못하죠. 이렇게 몰아서 죄송합니다. 형님 우리 진짜 못했다. 진짜. 아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이럴 때 오는 그 어떤 증후군 있잖아요. 아 텐더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이게. 형님은 있나요? 나는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더라고요. 많이 보내보니까. 저는 딱
그러니까 매번 있진 않아. 아. 지금 막 슬프고 막 말하면 울고 그러진 않은데 그저께거든요. 그저께 딱 맥주 한 잔 딱 마시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맥주 마시면 여기 다오리가 있고 네. 레오가 있고 이랬는데 이런 생각 딱 드니까 그때 하면서 한번 싹 울렁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지 강아지가? 만 3살입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면? 그래서 한 번씩 울어요. 아 죽을까봐?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고 아기가 이제 이 정도 정들면 우리 또리가 가겠지? 아 너무 슬픈데 이런 생각 한 번씩 울어요.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예? 자녀가 아직 없어요. 강아지가 3, 4살 때 자녀가 태어나면 이 구조가 막 좋아. 실제로 저희 우리 주은이가 우리 집에 개가 하도 많으니까 맨날 강아지 싫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집에서 밥 먹다가 몰래 죽거든요. 네. 그냥 몰래 줘요. 그럼 우리 주은이가 주지 마! 주지 마! 아프다고! 동생 같은 이런 좀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강형욱을 가장 잘 조련할 수 있는 건 강아지, 아내, 아들 조련할 수 있다. 아 제가 조련할 수 있다. 네. 아 아내는 조련할 수 없다. 아내를 어떻게 조련을 해요? 네, 안 되죠. 누가 제일 조련하기 좋으세요? 나? 네. 아, 형님은 형님도 조련이 안 돼요. 난 내 스스로도 조련이 안 돼. 내 자신도 조련이 안 돼. 그 나랑 그 개 영화 한 편 찍어보는 건 어때요? 형님이랑요? 네. 형님이 뭘로 출연하고 제가 뭘로 출연해요? 난 제작. 아 형이 감독이고? 아니 감독하지 않고. 아 제작. 네, 제작을 감독은 하고 따로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훈련. 아 저는 훈련이고? 네 해서. 얼마 줄 거예요? 아 그거 보고 결정해 볼게요. 그냥 흥행에 따라. 안 해. 나 보장 받아야 돼. 안 해. 저 예전에 이런 제안도 받았어요. 저 북한 군견병. 어울리는데요? 뭘 어울려요? 뭘 어울려? 아, 영화에 민군으로 나오는데 훈련시키는. 네. 이 M&I 빨리 앉으라. 뭐 이런 거. 내래니 가만히 안 두겠어. 저는 근데 혹시 연습을 하신 거 아닌가? 조금 해봤죠 그때. 그 얘기 나왔을 때. M&I 너 앉아 안 하네? 뭐 이런 거. 북한에서 섭외가 직접 오신 거. 아니죠. 아니. 그렇진 않죠. 아니고. 자 그렇다면 우리 강형욱이 꿈꾸는 반려동물의 어떤 그 유토피아는 어떤 겁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보호자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보호자님 산책하셔야죠. 아, 왜 못해요 산책하셔야죠. 근데 그분이 다리가 아프신 분이셨거든요. 아... 근데 제가 뭘 몰랐냐면 다리가 아픈 사람이 빌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에서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걔들한테도 눈길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전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프로 녹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그게 아직도 항상 기억이 나는데 이 지구상에 개들이 다 없어지면 사람도 다 없어진답니다. 사람과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파양, 유기 이런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안 해야죠. 안 해야 된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하고 부디 제가 휘파람 부는 장면을 KBS에서 요청을 안 하기를 바라고요. 눈빛들이 이상합니다. 그거 제발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그 영상이 나가더라도 여러분 저는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